교우 여러분 3월 2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리떡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상한 마음 싸매어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사순절 31일째입니다. 아, 오늘로 한 달이 된것이지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성고난 주간이 다음 주고요.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고 부활절은 다음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얀마의 절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월로 참사의 진실 규명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지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도 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왜 구약에 나온 말씀이 신약에서도 되풀이 될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어요. 당시는 어,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 이언자가 중요 직책에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이게 기름 붓는 게 아니었어요. 어, 매우 특별한 대상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사야서 본문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때는. 어, 어느 어식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어, 나라를 잃고 어,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300km를 걸어서 어, 가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망한 나라의 왕과 함께 잡혀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피 피해질 대로 피 피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그 해방을 실현하시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는 가난한. 음, 사람으로 표시됩니다. 가난한 것, 이것은 금전적인 궁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나 억압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태, 그 모든 것을 묶어서 가난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상태인 것이죠. 딱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기에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찬란했던 다윗 당시대로 복원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당대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600년이나 유보됐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해방의 날이 열리게 될까? 우선 기쁜 소식을 전하겠지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것이 익숙했어요. 빚을 아무리 크게 진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에서는 50년이 지나면 모두 다 탄감해 줍니다. 네. 탄감 받으면 자유인이 되겠죠? 네. 희년이 그렇습니다. 희년이 그래요. 우리 사회는 음, 그렇게 50년 지나면 은다 빚을 탕감해 주는 구약시대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빚내서 빚을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작년 개인회생신청은 줄었는데 파산신청은 늘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생계 때문에 빚을 얻었고 또 갚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지금이야 법 때문에 못하지만, 밤이고 낮이고 갚으라, 갚으라, 이런 압박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사실 자살밖에 없으니까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요즘 제가 이걸 정주행하고 있는데, 어... 이지은 씨가 맡은 역할이 이지안인데 이지안이 바로 그런 이사야에서 말했던 가난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빚은 빚대로 있으면서 심리적 감정적으로 공격 당해야 하는 운명. 네. 이지안에게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해방이죠, 해방. 또한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한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족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석방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 것은 얼추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근데 보복의 날이라니 보복의 날이라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를 괴롭힌 자에 대한 보복과 복수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잘못에 대해서 값싼 몇 마디 회개로 끝나는 게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책임과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정의는 그렇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영화 '미량'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 쥐가 다 용서받았대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방식의 회개가 아닙니다. 피해 당한 사람들이 용서해야만 비로소 이 모든 일은 끝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개엄군으로서 시민을 죽인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유족을 만났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만나자마자 큰 절을 올리면서 사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내내 힘들게 살아왔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피해는 피해는 아, 그렇습니다. 아, 회계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감당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감당이 필요해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이제 어? 고통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돌아와 보니 수십 년전 멸망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 상태 그대로였어요. 거기 남아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폐허의 흔적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수로 복원할 수 있었겠어요? 또 복원하게끔 바벨론이 내버려 뒀겠습니까? 물론 돌아올 때는 바벨론은 망한 뒤였습니다만, 6.25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을 수복했을 때 적들이 파괴하고 간 듯이 예, 거기로 돌아왔을 때 바라보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를 그 절망감, 네, 그 절망감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절망감과 같을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유효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강성했던 다윗 왕 시대를 복원시켰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고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선포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아픔이 가득한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도 울려 퍼지기를 또 선포되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특히 미얀마에도 이런 주님의 해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눈앞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쓰러진 이들, 이들의 신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보복의 시간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정의의 시간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응원과 관심으로 통역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간한 마음을 싸매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